이건 총 구독자 500만이 넘는 유튜버들이 말했던 수많은 유튜브 알고리즘 정보를 내가 오랜 기간 축적해서 만든 내용이고 실제로 나도 이 내용을 내 채널에 적용해서 총 조회수 7천만을 넘게 쌓았어. 오늘 내용 들으면 유튜브라는 플랫폼에서 가장 중요한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도가 엄청 쌓일 거야. 구독자와 조회수를 얻지 못해서 정체기에 멈춰있는 사람이라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는 걸 추천할게. 그리고 영상 맨 끝에 초보 유튜버를 위한 작은 선물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끝까지 봐봐. 바로 들어가 볼게. 오늘 목차는 1. 알고리즘의 목적 2. 알고리즘의 채널 분류 3. 검색 키워드와 태그가 딱히 필요 없는 이유 4. 알고리즘이 영상을 노출시켜주는 원리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진행해 볼 거야. 우선 첫 번째 알고리즘의 목적부터 진행을 해볼게. 우선 알고리즘이라는 단어를 유튜브에서 많이 들어봤을 거야. 알고리즘이란 쉽게 말해서 유튜브에서 시청자가 좋아할 만한 영상을 선별해서 시청자 눈앞까지 전달해주는 유튜브의 자동 영상 배송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알고리즘을 잘 이용해야 하는데 그게 사실 쉽지가 않잖아. 수많은 사람들이 알고리즘의 정확한 기준을 알 수 없다고 말하고 알고리즘이 계속 업데이트 된다고 하거든. 그래서 더 막막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알고리즘의 목적을 알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우선 유튜브는 시청자가 유튜브에 오래 남기를 원하잖아. 시청자가 유튜브에 오래 남아야 영상도 오래 보고 그에 따라 광고도 계속 봐주니까 결국 유튜브가 돈을 벌 수 있거든. 그래서 그런지 유튜브는 시청자가 유튜브에 오래 남게 하기 위해 수많은 채널과 영상을 시청자가 원하는 영상인가를 계속 심사한다는 말이야. 노출 대비 조회수는 잘 나오는가, 댓글이랑 좋아요, 공유, 저장 등 영상 안에서 활동이 잘 이루어지는가 같은 여러 가지를 심사한다고 생각하면 돼. 즉 반대로 말하면 시청자가 좋아할 만한 영상을 제작하면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아 사람들에게 노출이 된다는 말이야. 왜냐면 알고리즘의 목적은 시청자가 영상을 오래 볼 수 있도록 시청자가 좋아할 만한 영상을 뿌리는 거니까 말이야. 이 심사는 초보 유튜버부터 대기업이라고 불리는 유튜버까지 계속 쉬지 않고 심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어찌 보면 유튜버의 평생 숙제지? 그러니까 영상을 제작할 때 시청자가 뭘 좋아할지를 많이 신경 써야겠지. 두 번째로 알고리즘의 채널 분류야. 접목차에서 알고리즘은 시청자가 좋아할 만한 영상을 전달해 주려고 한다 했지. 그 전달하는 기준 중 하나가 알고리즘이 채널의 분야를 분류한다고 생각해줘. 무슨 말이냐면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 요리를 좋아하는 시청자가 요리 영상을 재생하면 추천 영상으로 보통 다른 요리 채널의 영상이 나온단 말이야. 그 이유는 알고리즘이 요리를 즐겨보는 시청자에게 요리 영상을 계속 추천해주면 유튜브에 오래 남겠구나를 아는 거라서 요리 영상을 맞춤 제공해주는 거야. 즉 알고리즘은 같은 분야의 채널들을 묶어서 시청자가 연달아 볼 수 있게 한다는 말이야. 그래서 알고리즘은 당신 채널의 영상들을 보고 이 채널의 정체성이 요리 채널인지, 운동 채널인지, 게임 채널인지를 파악을 해서 시청자에게 맞춤 제공을 하려고 해. 방금 이 얘기에서 엄청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었어. 통찰력이 높은 사람은 눈치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채널의 일관성이야. 요리 채널은 요리 영상을 주로 올리잖아. 이런 식으로 하나의 주제로 영상을 일관성 있게 올려야 알고리즘이 그 주제를 인식하고 같은 분야로 묶어줄 수가 있는 거야. 어떨 때는 요리 영상, 어떨 때는 애완동물 영상 이런 식으로 올리면 아무리 영상 퀄리티가 좋아도 채널의 정체성을 알고리즘이 파악하지 못해서 알고리즘에게 외면당할 확률이 매우 높아져. 그러니까 일관된 콘텐츠를 올리는 게 중요해. 그래야 같은 분야끼리 묶이고 시청자에게 내 영상이 맞춤 제공되니까 말이야. 그리고 한 가지 더. 구독자가 점점 쌓이고 조회수가 올라가다 보면 알고리즘이 내 채널에 시청자가 보통 뭘 좋아하는지도 파악한단 말이야. 요리 주제를 일관되게 올리면 요리를 좋아하는 시청자가 내 채널에 유입될 거고 알고리즘은 더더욱 요리 분야로 확 묶어버리지. 그러니까 평소에 유튜브 강 나왔다고 막 찍어 올리지 말고 하나의 일관된 콘텐츠를 만드는 게 좋아. 일관된 콘텐츠를 만드는 비결은 저번 내 채널의 영상인 유튜브의 골든서클 이론 영상을 참고해줘. 세 번째로는 검색 키워드와 태그가 딱히 필요 없는 이유야. 솔직히 이 내용은 공개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 대다수 유튜브 강의하는 사람들의 생각과는 반대되는 내용이거든. 수많은 유튜브 강의하는 분들이 검색창에 검색했을 때 내 영상이 잘 뜰 수 있게 사람들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를 제목에 넣으라고 하잖아. 근데 사실 검색 키워드를 신경 쓰는 게 크게 의미가 없어. 이건 블로그 할 때나 도움이 되는 내용이고 유튜브에서는 아니야. 유튜브 스튜디오를 들어가면 여러 통계를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시청자가 내 영상을 어떤 방식으로 찾는지 수월하게 확인할 수 있거든. 시청자가 보통 탐색 기능을 통해 유입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아. 여기서 말하는 탐색 기능은 유튜브 들어가자마자 나오는 추천 영상을 타고 들어온 시청자야. 그러니까 검색으로 들어오는 시청자는 정말 극소수라고 볼 수 있지. 쇼츠의 경우는 다들 알겠지만 쇼츠 피드로 유입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그러니까 검색 키워드에 그렇게까지 신경 쓰지 않아도 돼.
물론 시청자를 1%라도 더 유입시키고 싶다면 검색 키워드를 신경 써도 상관은 없지만 나라면 그 시간에 차라리 알고리즘이 추천 영상으로 노출시켜줬을 때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수 있는 매력적인 썸네일을 만들게끔 신경 쓰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말해주고 싶어. 그런 매력적인 썸네일 만드는 법은 따로 있지만 오늘 영상에 다 다루기는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다음에 알려줄게. 썸네일 정보를 빨리 알고 싶은 사람은 내가 설명란에 메일 남겨놓을 테니까 거기로 문의줘. 아무튼 당신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건 검색 키워드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쓰지 말라는 거야. 근데 채널의 영향력이 너무 적어서 추천 영상으로 안 뜨거나 제품 리뷰 콘텐츠를 해야 할 때는 검색으로 유입시키는 전략을 사용해도 좋아. 키워드는 유튜브가 당신의 영상이 어떤 부류의 영상인지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만 사용하는 게 좋아. 예를 들어 요리 영상이면 키워드를 3분 만에 완성하는 된장찌개, 이 정도로만 해도 된다는 거야. 그럼 알고리즘이 이 영상을 된장찌개와 관련한 영상이라고 인식하고 요리 영상으로 분류하겠지. 굳이 위와 같이 키워드를 마구잡이로 넣을 필요는 더더욱 없어. 그럼 검색했을 때 상단에 나오는 것을 아예 포기해야 하나? 아니야. 만약 알고리즘에게 선택을 지속적으로 받아 내 채널의 영향력이 커지면 시청자가 검색을 했을 때 자연스럽게 내 영상이 검색 최상단으로 올라갈 확률이 높아져. 왜냐면 알고리즘에게 내 채널이 시청자가 좋아할 만한 영상을 제작한다는 게 검증이 됐다는 거니까 말이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건 썸네일과 영상의 질이지 시청자가 자주 검색하는 검색 키워드가 아니야. 이 내용 꼭 명심해줘. 그리고 태그에 관해서 이야기해볼 거야. 이건 대부분의 유튜버들이 입 모아서 하는 얘기인데 사실 태그는 그렇게 큰 힘이 없어. 어떤 태그를 쓸까 너무 고민하지 마. 그냥 내 영상 주제와 관련 있는 태그. 한 5개에서 7개 정도만 넣어줘. 태그는 알고리즘이 당신의 채널과 영상을 분류할 때 약간의 도움을 주는 정도라고 생각하면 좋아. 그냥 다 된 밥에 양념치는 정도지. 오히려 영상에 맞지 않는 너무 많은 태그를 억지로 넣다가 채널이 경고받는 원인이 되기도 하니까 주의해줘. 네 번째로는 알고리즘이 영상을 노출시켜주는 원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해볼 거야. 앞서 말했던 채널의 영상을 일관되게 만들어 알고리즘이 분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얘기했잖아. 근데 알아둬야 할 게 같은 분야로 분류가 돼도 그 분야 시청자들에게 영상이 무조건적으로 노출되는 건 아니야. 이미 요리 콘텐츠만 해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정작 시청자에게 노출되는 영상은 그 수많은 영상 중에 일부란 말이야. 같은 요리 채널이라도 어떤 채널은 평균적으로 조회수가 10만이 넘고 어떤 채널은 평균적으로 1000에 넘기는 것도 힘들잖아. 왜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걸까? 쇼츠든 일반 영상이든 어디까지 영상이 노출될 것인가는 보통 시청자들의 반응에 따라 결정된다고 생각해야 되거든. 우선 채널 초창기에는 어떤 영상을 올려도 조회수가 미미한 경우가 대부분일 거야. 여기서 유튜브는 우선적으로 영상을 적은 사람들에게 노출을 시켜줬다고 해보자. 만약 10명한테 영상이 우선적으로 뿌려졌는데 10명 대비 얼마나 많은 시청자의 반응이 왔는지에 따라 영상을 다른 시청자들에게 더 노출할지 말지가 결정이 돼. 10명한테 노출했는데 10명 대비 조회수와 댓글, 좋아요, 구독수 같은 전체적인 반응이 좋으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될 확률이 올라가는 거야. 그렇게 더 노출된 후에도 반응이 좋으면 점점 더 많이 노출을 시켜준다고 생각하면 돼. 하지만 노출이 되다가 결국 시청자 반응이 조회수 대비 적어지는 순간이 오겠지. 그때 알고리즘은 노출을 그만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알고리즘은 시청자의 반응이 미미해질 때까지 빠르든 느리든 노출을 해주는 거야. 이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반응에 따라 노출되고 안 되고의 차이가 매우 크더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알고리즘은 시청자 중에 유독 반응이 좋은 시청자의 층을 분석하기도 해. 당신은 운동 영상을 제작하는데 시청자 중에 유독 운동 콘텐츠를 좋아하는 시청자들이 당신의 영상에 대한 반응이 좋으면 알고리즘이 운동을 좋아하는 다른 시청자 쪽으로 노출을 더 시켜주기도 해. 자, 이제 쉽게 정리하자면 많든 적든 내 영상이 시청자들에게 노출되는데 거기서 시청자들의 반응에 따라서 더 노출될지 말지가 결정된다는 거야. 시청자의 반응에는 조회수, 좋아요, 댓글뿐만 아니라 크게 평균 조회율, 시청 지속 시간, 노출 클릭률, 댓글, 구독, 공유, 저장 등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 여기서 평균 조회율, 시청 지속 시간, 노출 클릭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내 채널 첫 영상인 70-50-10 법칙을 확인해줘. 이런 전체적인 반응을 토대로 내 영상이 더 노출될지 말지가 결정이 돼. 노출의 단계는 보통 소수나 구독자, 같은 분야 시청자, 비슷한 부류의 시청자, 국내 무작위, 국가, 세계 순서야. 이 단계 안에서 반응이 미미해질 때까지 퍼진다고 생각하면 돼. 처음엔 소수나 구독자에게 노출돼서 반응을 보고 반응이 괜찮으면 내 영상과 관련한 분야를 보는 시청자인데 나를 구독하지 않는 사람에게 노출이 돼. 그럼에도 반응이 좋으면 내 영상 주제와 비슷하지만 어느 정도 벗어난 시청자들에게 노출이 되지. 보통 아무리 처음에 반응이 좋아도 여기서 반응이 끝나는 경우가 많아. 하지만 만약 이 단계에도 반응이 좋았다고 해보자. 그럼 그때부터는 국내에 있는 아무나에게 노출을 시켜주는 거야. 그 후에도 반응이 좋으면 국가,
한국 전체의 사람들에게 대부분 노출시켜주고 그럼에도 반응이 좋으면 마지막으로 다른 나라 시청자들에게까지 노출이 되는 거지. 세계 단계는 알고리즘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야. 대표적으로는 제이플라님과 사라고님이 있지. 시청자의 반응이 약해질 때까지 계속 저 단계를 밟아 나간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결론은 시청자들의 반응에 따라 노출을 할지 말지 결정이 되는 거니까 당장 조회수가 낮은 거에 실망할 게 아니라 낮은 조회수라도 시청자들에게 반응이 있게끔 노력해서 만들어야 해. 결국 반응이 있으면 더 노출될 확률이 높아지니까 말이야. 가끔 영상 내용이나 채널의 영향력에 따라서 일부 몇 단계를 스킵하고 시작하는 경우도 있어. 침착맨님처럼 큰 영향력이 있는 유튜버는 보통 국내 무작위 단계부터 시작을 하지. 근데 시청자의 반응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노출이 바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시청자의 반응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데도 노출이 잘 되는 경우도 있지. 이런 예외적인 상황도 빈번하게 생기지만 일단 우리는 시청자의 반응이 꾸준히 좋으면 노출될 확률이 대폭 늘어난다고 알고 있으면 돼. 여기까지 나름 쉽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잘 이해가 가는지 모르겠네. 알고리즘의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가 갔길 바래. 나는 개인적으로 일일 1영상이나 유튜브 채널의 영상을 양으로 승부 보려는 생각보다는 영상 하나하나 신경 써서 제대로 된 시청자의 반응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았으면 좋겠어. 결국 좋은 반응이 꾸준히 나와서 좋은 통계가 나오면 유튜브에서 절대 지나칠 일이 없거든. 당장 조회수랑 구독자가 안 늘어도 적은 조회수 대비 시청자의 반응이 꾸준히 나오면 언젠가 반드시 떡상을 하게 될 거거든. 절대 많이 올린다고 띄워주는 게 아니야. 오늘 영상 하나로 알고리즘의 원리를 알게 되었어. 유튜브를 운영할 때 가장 어렵게만 느껴지는 부분이 알고리즘인데 결국 시청자가 좋아할 만한 영상을 제작하면 알고리즘은 따라오게 되니까 신경 써서 제작해보자. 처음에 초보 유튜버를 위한 작은 선물을 준다고 했었잖아. 지금부터 한시적으로 초보 유튜버를 위한 맞춤 피드백 및 컨설팅을 해서 유튜브 키우는 데에 도움을 줄까 해. 유튜브에 계속 도전하지만 정체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예정이야. 댓글에 신청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그냥 실행력 하나만 들고 와줘.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빨리 하는 게 좋을 거야. 뭐든 일찍 시도하는 게 가장 얻는 게 많은 거 알지? 그럼 열심히 진행해보자. 가보자고.